4월이면 탐스러운 벚꽃이 흐드러지게 펴 사람들의 발길을 부르는 마을이 있습니다. 꽃비 내리는 벚꽃길에서 주민들이 준비하는 마을 잔치를 함께했습니다. 농번기를 앞두고 봄꽃 맞이로 분주하다는 마을을 찾았습니다. 아니, 저는 이 전주에서 가까이 살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 명소가 있는지 아이고 몰랐네요, 이게 진짜. 이 꽃비 어머나. 내리는 거 보세요. 들으신가? 아니 근데 자기 멀리서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벚꽃하고 이렇게 더 잘 어울리세요? 봄처녀니까 그러지. 어머 세상에 봄처녀들과 좀 얘기 좀 나. 앉으세요 앉으세요. 오늘 두 분은 여기서 뭐 하고 이렇게 계셨어요? 이거 쑥 한번 봐요. 이게 쑥했어 이렇게. 이렇게. 향 한번 맡아봐봐. 아 향기 향기. 오메 정가. 오메 정가. 이것이 봄의 향기지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어머니 저 여기 와서 진짜 깜짝 놀란 게요. 예. 저수지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길 저는 몰랐어요. 아 내가 벚꽃을 보고 시집으로 왔어 그냥 좋아서. 아 그 정도셨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르게 네. 밤에 우리 신랑 손잡고 여기 와서 뽀뽀도 하고. 어머나. 아이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 근데 분위기 나겠어요. 네. 아, 정말 벚꽃 덕분에 옛 추억을 더 예쁘게 기억하셨겠네요. 그럼요. 이 16년 전부터는 벚꽃이 필 때면 부녀회 어머니들이 맛깔난 음식 솜씨를 발휘해서 손님들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 뭐 이렇게 다들 뭐 만들고 계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오메 네, 오셨으니까 네. 빨리 숙제떡 좀 같이 만들어요. 아이고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마을을 찾는 손님들에게 손수 만든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느끼는 재미와 보람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쑥도 많이 넣어야 되고 쌀도 우리 농사 지은 걸로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은 사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죠. 자, 개떡이 왔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네. 여기는 어떻게 딱 이렇게 개떡을 찌는 분은 남자분들이 딱 역할을 하시나? 시스템화 돼 있어요. 연세 많은 주민들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요. 이제는 손발이 척척 맞고요. 또 이렇게 모인 수익금은 좋은 곳에 쓰고 있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요. 아우, 이거 반들반들 그냥 쫀득쫀득하니 그냥 이거. 아우, 쑥 향이 정말 진하더라고요. 왜 그러죠?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너무 맛있다. 농한기잖아요. 이 농한기 때 우리가 용돈도 벌죠. 또 우리 지역사회에다가 또 기부를 하죠. 여기서 번 수입. 예, 그렇죠. 기부를 하세요? 예. 재료비를 제외한 수익금 대부분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다네요. 어머나, 마을분들 마음이 꽃보다 더 고우시네요. 아, 그렇죠. 자, 이렇게 직접 농사지은 쪽파에 푸짐한 해물을 더해서 해물파전도 구워냅니다. 우리가 농사진 걸로 우리가 이물 손으로 이렇게 해서 드리면 얼마나 맛있다고 기분이 얼마나 좋은가 몰라. 그런 재미로 살아. 돈 벌지, 기부해야지. 요건 뒷산에서 주운 도토리로 만든 묵인데요.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묵 나왔습니다. 아우, 아이고, 제가 그냥 요거는 제가 옆에서 봐서 알아요. 다 이거 농사 지으신 거거든요. 마을을 찾은 손님들에게도 주민들이 전하는 음식은 꽃 나들이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여기 두연이 벚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해마다 우리 함께 개 묻어가지고 여기 놀러 와요. 파전하고 도토리 묵이 엄마가 해준 그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기부가 된다니까 너무 좋죠. 우리 리포터님도 예.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네, 그 얘기해 주시니까 네. 갑자기 너무 배가 고파지네. 아, 저도 그러면 제대로 맛보겠습니다. 네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잔치 국수에 파전, 도토리 묵 무침까지 저도 푸짐한 한 상을 함께 했죠. 어머니들의 손맛이 완성됐습니다. 아이고. 도토리 묵부터 드셔보세요. 우리 어머니의 손맛인가요? 네. 내가 이게 준이라고 산에 가서 그냥 세상에. 힘들었어요. 어머 어머 세상에. 아우. 어머니들의 정성을 알고 먹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감사해요.
이번에는 파전. 아우 아까부터 얼마나 그냥 한 입이 먹고 싶은지 그냥. 이거는 또 막 붙였을 때 먹어야 맛있죠? 더 맛있잖아요. 아유 그럼요. 이거 탱글탱글하면서 달아요 달아. 아, 겨울에 노지에서 자연 그대로 그냥 놔둔 파라 더 아마 탱글탱글하고 식감이 좋을 거예요. 벚꽃과 함께 웃음꽃도 피어난다는 원두연 마을의 봄. 주민들의 앞으로 바람도 들어봤습니다. 찾아오신 손님들마다 눈도 즐겁고 그렇죠. 맛있게 드시는 입도 즐겁고 특히나 우리 어머님들 마음도 즐겁고 10년이고 100년이고 이런 전통을 쭉 이어가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해마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원두연 마을로 놀러오세요. 원두연 마을의 봄날은 마을분들이 준비하는 벚꽃잔치 덕분에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